안녕하세요. 오늘은 홍성읍 오감리 택지지구의 토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은 지목 대지로 우짜란 여름풀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나대지입니다. 상궁에서 토지를 중심으로 주변을 살펴볼까요? 우측 남산 아래 홍성군 신청사 부지가 보이네요. 물건지와 직선거리 약 220m 정도입니다. 홍성 시내로 향하는 왕복 6차선 도로와 택지지구의 왕복 2차선 도로가 시원시원하게 뻗어 있습니다. 멀리 홍성 시내도 한눈에 들어오는 거죠. 간간이 상가주택이 들어서 있는 것도 보입니다. 6차선 도로에는 차들이 꽤 많이 다니는 거죠. 택지 내의 도로는 차들의 왕래가 잦지 않아 아직은 한산합니다. 어린이 놀이터도 보이는군요. 소개해드릴 토지가 어린이 놀이터와 접해 있는데요. 후에 건물만 들어서는 것보다는 조금 여백이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 토지의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시내버스 정류장은 길만 건너면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초, 중, 고등학교와 각종 편의시설은 차량 5분 내에는 접근 가능합니다. 후에 이곳에 홍성군청이 들어서면 도보로 5분 이내에 다닐 만한 거리가 될 것입니다. 홍성군 자체의 택지 조성 지구이다 보니 전기는 지중화하여 전봇대가 보이지 않고 각각의 택지 안에 이미 통신시설과 도시가스가 인입되어 있어 건축 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접근성 좋고 효용가치 높은 이 토지의 면적은 536.9제곱미터, 약 162.4평이며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250%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기반시설 걱정 없이 상가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지어도 좋고 인근의 어린이공원을 활용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지어도 좋을 이곳은 평당 270만원, 총 4억 3,700만원입니다. 현재도 새로운 건축물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지만 홍성군 청사 이전에 따른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이곳을 놓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